농협 때 면접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물어보는 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어때요? 답변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자신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야 돼.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이와 같은 전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단점,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면접이에요. 2년 전에는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이거는 꼭 뭐냐, 농촌인데 특별전형, 일반전형, 대졸자, 전대졸 2년제 이상 그 특별전형 따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통문항이에요. 모든 전형에서 물어보는 상황형으로 주어졌어요. 2년 전에는 귀하는 농협대에서의 학업활동을 수행을 했다. 그 1년이 지나서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본인이 다니는 농협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귀하는 지원자는 농협대의 장단점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농협대의 장단점을 얘기하면은 한 번만 더 추가 질문하면 답변할 게 안 나와요. 네. 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점을 먼저 한번 사례를 얘기하면은 어떤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사례. 아, 2년제입니다. 3년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기업들은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데 농협대는 4년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협, 미래 농협인이 되고자 지원했지만은 진로가 바뀌어서 일반 대기업으로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네,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은 지원 동기서부터 미래 농협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여차하면은 일반 대기업으로 튀겠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 안 봤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농협대의 장단점, 맞아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어. 일반 대기업에서 더구나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데 더구나 그 유수한 대학에 전화기, 전기전자, 화공, 기공 이런 사람들 뽑지. 요즘엔 이제 전화기 컴이라 그래. 전기전자, 화공, 기공. 기공이 좀 떨어졌어요. 기공이 좀 떨어. 그 다음에 컴공,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그 말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미 지원 동기가 그렇게 좀 불순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단점? 그렇죠. 진로가 바뀌었었을 때. 나는 농업 분야 또는 미래 농협인이 되지 않고서 다른 쪽의 진로를 모색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대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다른 쪽 가려고 지금 지원하고 있나?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농협대를 갈 때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서 내 단점을 얘기해버리면은 내가 생각하는 농협대의 단점을 얘기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바로 되묻죠. 그럼 우리 학생은 진짜 실제로 입학하게 되면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크네요. 우리 학생이 실제로 입학해서 다니다 보면은 미래 농협인이 아니라 대기업으로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이렇게 답변을 이제 그 되묻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변명은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미래의 농협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뭐야? 본인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점, 단점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단점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먼저 장점부터 얘기해 보세요. 누구 하나밖에 없나요? 하고. 네. 졸업 후. 반드시 주관적으로 확신의 차. 그와 같은 톤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 말고, 네, 제가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숙사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역적으로, 어디죠? 경기 남부? 경기 남부에 위치해서 농협대까지 통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졌는데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뭐 해줘야 돼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연 설명을 해주고 다시 한번 논지를 강조해주고 항상. 네, 제가 생각하는 농협대의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협대는 기숙사 생활을 전교생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기숙사 생활에 보장을 받는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경기도 남부에 제가 여태까지 생활을 해왔는데 학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캠퍼스 라이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립대들이 기숙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학생들의 주거 비용이 있는 반면에 그런 면에서 농협대의 기숙사 생활 보장은 저에게 중요한 건 뭐야? 나에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취업률입니다. 여러 통계를 봐도 농협대만큼 확실한 취업률을 가진 그와 같은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대도 사립대로서 최고의 취업률을 가지고 물론 국공립대보다도 당연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와 같은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미래 농협인으로서 그와 같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요약. 따라서 저는 농협대의 장점으로 기숙사 생활 보장을 통한 학업 정진 그리고 최고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는 직업적 안정 이 두 가지가 가장 농협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이 뭐 완벽하게 하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예, 네, 뭐 기숙사 생활 보장, 뭐 최고의 취업률.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또 많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있어요? 아 수업료가 저렴하다. 뭐 사립대학. 농협대는 국립이에요?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농협대 국가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사립.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서울시립대처럼 뭐 무슨 공공단체가 하는 거야? 아니죠.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야. 협동조합은 누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요? 조합원의 이익을. 그럼 조합원들의 그들의 집단적인 이익이야. 이것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니까 사립대죠. 그 단체가 설립된 대학. 오케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이 생각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농협대의 단점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희망지에 안 될 수가 있다. 뭐 또 어떤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단점이? 무조건 부처만 집어넣으면 아, 저는 단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진로가 바뀌었었을 때 예, 대안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못 갑니다. 사실은 이제 좀 이거는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요. 자기가 머리를 좀 굴려야 돼. 그래서 예, 농협대 졸업 후 취업 부분 거 취업 장소 본인이 희망지 안 될 수 있다. 진홍에 가서 진홍에 이제 지원을 하고 또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희망지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농협대만의 그런 단점인가요? 일반 대학이 훨씬 더 심해요. 그나마 농협대는 연고지 배치해줘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대학 특히 공대 나와가지고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어디 가봐요. 무조건 뭐야 어디부터 배치해요. 저 오지야 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지야. 선생님 기준으로는 뭐 LG 어디 창원 배치됐다 구미 배치됐다 옛날에 안 가는 거야. 아이 내가 안 간다고 그냥 서울에 있겠다고 그러면서 아예 퇴사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 예전에는 그랬어. 왜 부르는 데가 많았거든. 근데 농협대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희망 이제 그 장소에 취업이 안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진홍에 못 간다. 그렇게
그렇게 단점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안 올 거예요? 어느 진흥이에요? 군포? 군포 원한다고 하면 다른데 또 어느 진흥이에요? 또 뭐 각 그 학생들별로 이제 좀 이제 뭐 여러 이제 진흥들이 있죠. 가능하면 뭐 맞춰주려면 맞춰주죠. 근데 오히려 그거는 농협대의 단점이 아니라 일반대도 굉장히 심해요. 물론 지역을 정해놓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만은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취업이 잘된 학과일수록 우선 지방으로 뺑뺑이 돌려요. 자, 단점, 솔직한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캠퍼스의 위치. 예. 뭔가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려고 그래. 예. 자, 봐봐. 1년 뒤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농협대 다니고 1년 뒤에 옛날 친구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가의 캠퍼스 생활을 맨날 홍대 가고 놀러 가고 뭐 미팅 했다라고 하고 농협대 미팅 잘 안 들어. 인기 별로 없어. 자, 서울 캠퍼스가 아니다. 솔직한 단점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캠퍼스가 서울에 있지 못하다. 면접관이 불쾌하게 생각, 솔직한 단점 얘기해 주면 좋아. 자기가 생각하는 솔직한 단점. 저는 캠퍼스 위치가 다른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고등학교도 친구들은 유수한 서울의 사립대에 들어가서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반면에 농협대의 위치는 경기권의 위치에서 서울의 중심 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죠. 뭐야, 인서울대학 아니잖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뭘로 연결시켜? 문화생활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문화생활에 많은 한계를 느낀다라고 솔직히 얘기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농협대를 잘 몰라. 나는 농협대 합격해가지고 1년 동안 딱 다녔는데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그 농촌 이제 특별인재의 친척들 모이면은 너 농협대가 일반재능 학생들이라든지 대졸자 특별재능 학생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농협대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1년 뒤에 간만에 이제 친구를 딱 만났죠. 그래서 농협대의 단점 얘기할 때 야, 너 그때 있잖아, 작년에 합격했을 때 나 그때 농협대 처음 알았어. 그런 부분이 뭐 그 외에도 뭐 브레인스토밍 하면 많이 나와. 그런데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사례 답변이에요. 네. 농협대의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오래간만에 저희 친구 지인을 만났다고 하면 농협대의 단점을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협대는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서울에 캠퍼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외곽에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심적인 문화생활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 간의 그와 같은 연합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와 같은 단점이 오히려 이번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커다란 장점으로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프라인 캠퍼스 생활이 불가했었고 온라인, 비대면, 언택 생활 기준으로 문화생활 패턴도 변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뉴 노멀 시대에 가까워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와 같은 문화생활이 창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지도가 낮습니다. 다수의 제 주변 친구들은 농협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농협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농협대 재학생으로 1년 동안 다녔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농협대에 대해서 모를 때 다소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농협대에 합격한다라고 하면은 농협 홍보 도우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농협대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농협대의 단점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문화생활의 한계랑 또 인지도가 낮다는 그런 단점,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지만은 이 부분 것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점을 얘기는 잘해요, 학생들이. 근데 단점을 얘기하는 데는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단점 얘기해야 될 때 대기업 취업하기가 어렵다. 아, 대기업 취업하려면 왜 농협대 들어와? 진로가 바뀌었었을 때 대안이 없다. 아니 이미 농협대 들어왔으면 이미 진로 끝난 거야. 아 진원 가야지 뭐. 아니면은 좀 더 공부해가지고 농협중앙에 가든지. 뭐 진로 바꿀 것까지 생각해가지고서 1년 뒤에 자신의 모습이 진로가 바뀐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원 동기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야. 됐죠? 네. 그러면은 다들 그 농협대의 장단점 한번 모의 면접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